제가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부장으로 은퇴하지 않고 사장으로 은퇴했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장으로 은퇴했지만 지금은 사장이 돼서 원하는 공부하고 있고 공부한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외통부와 학구정기 수집센터에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 이태우라고 합니다. 청년사라는 직업, 저를 통하지 않고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사라는 직업은 청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청각 서비스,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청각학과를 전공하고 전공 후에 시험에 패스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입니다. 그런 청년사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 온마 마케팅 수업 전에 그 직업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어떤 일 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 네. 저 그냥 뭐 자영업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누가 저한테 어떤 일 하세요? 네, 청년사입니다. 저는 청년사가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그만둔 지 5년 좀 넘었는데 그 후로 한 번도 발표 자리에 서보지 못해서 이런 것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9월 10일 날그 온라인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자기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보청기 흑경구에서 보청기 판매합니다. 제 목표는 직원 한명 뽑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 얘기를 듣고 저 친구 좀 한심하다. 그때 저런 거를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고두고 민망하고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제가 바뀌었습니다. 네. 저는 온라인 마케팅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테크닉만 배우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테크닉을 잘 적용해서 제 매출과 연계시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저뿐 아니라 앞에 발표하신 모든 분들도 같은 생각인 거 저도 다 이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수필이 있었습니다. 이 수필을 알면 여차가 좀 되신 분들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렵게 그 수필의 일부를 찾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공자가 한 말로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훌륭한 대답으로 믿어온다. 그러나 옛날에 웬만한 입장들이라면 이 정도의 말은 누구나 할수 있고 또 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유독 공자의 말만이 그 대답으로 믿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공자의 실천 공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실천 공행, 배운 거를 실제로 실천하는 그 자세겠죠?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워서 그 배운 거를 실천하겠다라는 게, 제가 이번 온라인 마케팅 수업을 통해서 느낀 가장 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 놀면서 금융소득도 좀 벌고, 사업소득 좀 벌어서 그렇게 놀면서 살면 되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 줄여서 글쓰기라는 거,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시간을 줄이는 그 과정으로 최근에 뉴스를 끊었습니다. 뉴스를 끊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뉴스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뉴스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다이어트 첫 번째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 이웃 블로그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뉴스 안 본지 아주 오래되었어요. 아주 좋아요. 그분 닉네임이 상권 분석과 마케팅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웃겼습니다. 왜 사업하는지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은 조금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되었고 목표가 없었는데 단기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기가 중요하다는 책에서 중장기보다는 단기가 중요하다는 그런 것도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책 세 권, 모든 분들에게 다 특별했을 텐데 저한테 왜 이 책이 특별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번에 특별했을까? 많은 분들이 책을 다 많이 읽으시고 저도 호흡이 깊은 책은 아니지만 책을 조금씩 읽는 편인데 이번만큼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인생 책 많이 읽었고 우리가 교훈으로 느끼는 책들은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특별했던 이유는 이 책을 소개시켜준 분이 추천해주신 분이 솔선수범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천공행과 솔선수범이 저를 특별하게 이 책을 특별하게 느끼게 만든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책은 첫 번째 책은 내가 공부하는 이유 사이토 다카시의 책이었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 게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카시가 추천하는 공부법으로 자발적으로 되지 않으면 규칙을 만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모든 분들이 블로그 1일 1블로그 이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플랜두씨를 1일 1플랜두씨를 블로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 캐테고리에 보면 본마 11의 데일리 PDS라는 블로그 항목이 있습니다. 저거는 저만의 것이라서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왜 일하는가 책이었고 내면을 키우기 위해 그래서 본인이 성장하기 위해 일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저한테 주어진 이 직업이 저의 천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청능사가 아니라 다른 일이었더라도 그 일은 아마 저한테 천직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아주 저한테 와닿는 울림이 있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들풀에 자라는 꽃처럼 필사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자연계의 법칙이다. 이 문장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최근에는 저는 이제 보청기 판매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니까 저의 주 고객들은 70, 80, 90대 어르신입니다. 최근에 80대 어르신과 이 주제로 담소를 나누었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신 좋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는 긴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또 하나 인생과 일이라는 방정식에 대해서 이 저자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능력 곱하기 열정 곱하기 사고방식 이 부분을 수식화해서 설명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저는 70의 능력과 50의 열정과 40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60의 능력과 80의 열정과 80의 사고방식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포텐셜이 한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게 저의 매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곧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과 사고방식은 늘어났지만 능력은 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제가 겸손해져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책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 저자가 얘기하는 부분이었고 인간적인 성장을 이루면 결국
본인도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한다는 그런 주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첫 수업 후 82일 동안 바뀐 점은 스마트플레이스, 저는 스마트플레이스, 모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스마트플레이스에 어느 위치에 랭크되느냐, 그리고 블로그가 어디에 노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줄에 있었는데 지금은 첫 번째 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근데 외식업을 하시는 여러 대표님들처럼 그렇게 빡센 시장이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네, 저를 이거 소개시켜준 분이 금방 되겠는데, 네, 그분이 칠기 대표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전혀 노출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첫 번째 페이지에 제일 위에 이것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트 개수는 이제 그 전거 빼고 제가 엊그제까지 93개의 블로그를 썼고 데일리 PDS를 68개 썼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제 천직인 이 청능사라는 직업을 사랑하게 됐고 또 자랑스럽고 그런 경영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바꾸니까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마음가짐도 생기고 그게 선순환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갑 교수님과 강상현 강사님 그리고 김영 연구원님과 이수진 연구원님 모든 분들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과 강사님 만난 거 저한테 큰 행운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소개시켜준 시민식당 이성우 대표님, 식기 회장님인데 그분께 진짜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1기 동기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제가 이 소감을 이렇게까지 한 거고요. 제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2017년 9월에 첫 번째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포장포 청기 수지센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랑 같이 공동대표를 하시는 분이랑 경기도 남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남쪽에 괜찮은 곳을 물색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권 분석을 배웠으면 더 잘했을 텐데, 배우지 않아서, 저 나름대로는 로직을 만들어서 계산을 한 건데, 인구 통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제 인구 통계 전 블로그도 그래서 쓰는데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를 계산을 해서 그 지역의 면적을 지식백과 보면 다 나옵니다. 면적을 찾아서 그 면적당 노인 인구가 몇 명인지 그러면 그 지역에 보청기 센터가 몇 개인지를 계산을 해서 산술로 나눈 다음 그 지역을 제 나름 생각하는 바대로 상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두루뭉술이 하지만 이렇게 가중 평균을 냅니다. 가중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합산을 한 결과 당연히 수지가 제일 좋았습니다. 수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겠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판교에 살고 있었는데 부자들이 많습니다. 부자들이 많은 동네라서 이 구매력이 상당히 높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었죠.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지로 제가 첫 번째 센터를 정했고, 거기서는 그래도 가장 이렇게 중심 상권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 수지 구청역 앞입니다. 지금 이렇게 동심원으로 그려 있는 이렇게 그 행정동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주 인접 지역이 이렇게 적절히 분포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고 다행히 빈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한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계약해서 지금 잘 성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접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인접 지역에 대한 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 뒷부분에서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이 지나서 낚싯대를 하나 더 늘려야겠다. 지금 이 매출로 둘이 가져가는 거는 좀 너무 작다. 우리 매출을 올리고 하기 위해서
한 곳을 더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서울 남부나 북부까지 이렇게 물색을 해봤습니다. 가장 좋은 곳은 성북구의 미아상거리였습니다. 근데 상가가 없었습니다. 차선책은 강동구의 명일역, 고덕역 인근이었지만 거기도 상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한 곳이 은평구였습니다. 대학병원이 막 생기려고 하고 있었고 제가 고등학교를 충암고등학교 나왔는데 그게 은평구에 있거든요. 친숙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선택을 했고 그러면 조금 전 동일한 이유로 저는 연신내역을 연신 잘 모르시죠? 은평구. 은평구는 연신내역이 중심 상권입니다. 저기에 제 위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기에 또 상가가 없었습니다. 네, 그 상권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나름 로직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상가가 없으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으로 또 생각한 게 대학병원도 앞에 있고 그리고 상가가 여유 있게 많은 LH공사가 워낙 상가를 많이 짓기 때문에 저희가 뉴타운이거든요. 상가가 많습니다. 공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구파관역 앞쪽에다가 두 번째 센터를 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편 제 일상에 대해서 제가 판매점, 오천기 판매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손님을, 고객을 유인하는 일을 하고 오시는 고객과 신규 상담을 합니다. 구매의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유지보수를 합니다. 왼쪽에 빨간 글씨는 제가 어느 정도 제 시간을 투입하느냐를 표시한 겁니다. 60%니까 나머지 40%는 여유 시간이었던 거죠. 이 온라인 마케팅 전에. 그리고 제가 이 힛 레이시 70% 이상이 됩니다. 10명의 고객이 오시면 7분한테 판매를 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저는 당연히 저 유인 부분에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 공부를 하고 글쓰기를 매일매일 하고 온라인 마케팅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플레이스와 블로그의 첫 페이지에 제 상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생각지 못한 한계를 봤습니다. 뭐였냐면 키워드 문제였습니다. 키워드가 은평구 고청기라고 하면 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많은 그 행정동에 계신 분들이 키워드를 은평구 고청기라고 안 칩니다. 그냥 고청기라고 칩니다. 그러면 네이버 로직은 그 지역에 가까운 거리 순위 아니라 관련도 순위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을 이렇게 먼저 추천해주는 그런 로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의 한계를 느껴서 제가 아주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렇게 좋았는데 역촌동, 대조동, 가련동, 불광동 이런 데서 보청기를 치면 제가 심지어는 랭크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멘붕이 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좀 낙담해 있다가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한 이 진관동에서 인접한 곳을 중심으로 제 키워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플레이스 키워드 5개, 우리 얼마 전에 복습까지 했던 마지막 정리할 때 강상영 강사님께서 다시 한번 이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 복습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 키워드 5개를 기존에는 브랜드 이름이나 아니면 귓속형 보청기, 보청기의 형태 또는 덕양구 보청기, 대양시 보청기 이렇게 약간 광역상권 위주의 키워드를 썼다면 제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엊그제 행정동 이름으로 집어넣습니다. 불광동 보청기, 가련동 보청기, 대조동 보청기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이 변화가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결과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 동기들께 제 상황을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인접 지역은 그런데 비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블로그 제목과 해시태그에 그 비인접 지역의 도움을 노출시켜서 제 순위를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스마트플레이스 앱에 이제 공지 뜨는 거 보셨겠지만 어제부터 스마트플레이스의 통계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페이지를 잘 활용해서 이 순위를 그냥 은평구 보청기뿐 아니라 보청기라는 키워드에도 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저랑 같이 공동 대표를 하고 있는 이화영 형님께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이지만 그분도 이 수업에 다음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릴 건데 그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교수님과 정상현 강사님과 연구원님들께 큰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 발표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